주변에 그 콩나물을 기르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콩나물 콩은 없고 지눈이 콩이 있어서 이것도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불리고 또 아침 저녁 물 주고 정성을 쏟았더니 며칠 지나니까 싹이 이렇게 튀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페트병에 두 군데 나누어서 이렇게 아침 저녁 검은 천을 덮어두고 물 주고 햇빛도 차단하고 나름대로 정성을 엄청 쏟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콩나물 자라면 그 뽑아먹고 나면 또 자라고 그래서 이거 주변에 지인들께도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계속 쭉쭉 자라더니 어느 날 갑자기 콩나물이 이렇게 콩나무가 되어가는 걸 보았습니다. 그래서 너무 너무 신기해서 근데 그냥 콩나물을 보는데 자꾸 웃음이 나는 거예요. 근데 너무 예쁘고 이제 콩나물의 꿈은 사라지고 이제 콩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것을 또 봅니다. 그런데 잎이 뾰족뾰족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꼭새 아기 새 주둥이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예쁜데 오늘은 제가 이 녀석들 햇볕을 좀 쬐어주자 해서 봄볕을 쬐어줬더니 봄볕을 쬐는 이 콩나무가 완전히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키가 너무나 잘 자라는 거예요. 쑥쑥쑥쑥 자라면서 이렇게 이제 잎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. 완전 콩나무 잎이 되어 가는 거예요. 그래서 꿈꿨던 게 꿈꾸고 콩나물 뽑아먹을 거 생각했는데 좀 우습기도 하지만 정말 이 콩나물로 인해서 참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.